뭐야 이게 왜 웃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상만 올리면 달리는 댓글이 평소에는 1바, 2바, 3바, 4바 오빠야! 죄송합니다. 언니 미스트롯2 언택트 판정단에 나왔죠? 언니 미스트롯2에서 왜 인형을 때리고 있어요? 언니 해명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무지무지 단무지하게 달린 거예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 찰나 그 미스트롯 방송 시간은 이게 총 2시간인데 전 통틀어서 한 3초가량 나왔거든요. 반질반질하게 좀 때도 밀고 좀 그랬거든요. 렌즈도 끼고 굉장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. 카메라에 많이 잡히겠지 했는데 에구머니나 지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. 끝입니다.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꾸민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. 양갈래 삐삐 머리를 삐빅하고 이제 딱 나타났습니다.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나왔어요. 한번 보실게요. 끝. 네. 어부와 우리 반 사랑 나의 어부와 그것이 한 1초 정도 돼 보입니다.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8시간 동안 이 정도로 응원했으니까 뭐 한 번쯤 비춰주겠지 하고 전 딱 한 번만 나올 걸 예상하고 뒤에는 그냥 얼굴 화장 싹 지우고 머리 싹 감고 프리하게 했거든요. 근데 잔뜩 꾸미고 스티커 다 붙이고 그런 모습은 0.9초 나갔는데 이상한 진짜 무슨 날도둑놈 같이 생긴 것만 두 번이 나간 거예요. 또 이렇게 쥐어 팬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랬고 더 놀란 것은 여러분들의 눈살미 여러분들의 그 안목에 깜짝 놀래버렸어요.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관이 저였나봐요. 이 하는 짓이 저였나봐요. 이 허리가 굽은 각도가 저였나봐요. 이 팬은 스윙이 저였나봐요.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알아봐주시고 또 연락을 많이 주시고 댓글을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 알아봐주셔서 전 너무 깜짝 놀랬고요. 그때 무풀을 하늘 한번 여기서 한번 파헤쳐볼게요. 옆집 누나랍니다. 귀여운 여자랍니다. 나는 그녀를 깨.